네, 이번엔 스택앰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YB의 기타리스트 허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타리스트 허준님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길게 리뷰를 했었잖아요. 워낙에 내용이 좀 길었어가지고 그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뭐 저번에 튜브크래프트의 기본적인 기조라든가 뭐 어떤 역사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되게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냥 스택이 콤보 어떤 식으로 사운드가 다른지만 이렇게 비교 시연을 해보는 걸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내용 좀 궁금하신 분들, 이게 튜브크래프트가 어디서 온 건지, 뭘 계승했는지, 뭐 팬더 베이스맨에서 J팀의 40으로 오고 플렉시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약간 소형 풀진 공간 앰프로 자리를 잡았다, 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내용 확인하고 오시고요. 사실 저희가 요 쉬는 시간에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물론에 박용준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사운드 차이가 있느냐?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럼 이 스택을 쓰는 이유는 뭐가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사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집에 캐비넷이 워낙 많아서 나는 캐비넷이 딱히 필요가 없다, 헤드만 가져가실 분들을 위해서 이걸 갈라놨고, 그리고 이게 캐비넷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이 캐비넷을 두 개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파롬파롬 꽂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뭔가 약간 112 말고 212의 느낌으로 네,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좀 확장성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콤보보다 스택을 그냥 디자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를 하셨다, 사운드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뭐 사운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뭐 이제 만드신 개발자 피셜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니까 나는 더 사운드 좋은 걸 사야지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관상 그리고 확장성에서 마음에 드는 걸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는 콤보를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네. 라인이 하나가 주니까 에러율이 좀 적고 간단하고 근데 녹음할 때는 요즘엔 대부분 이제 그 스피커를 부스에다 넣어놓고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스택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네, 스택이 녹음실에서는 또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자기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가격이 지난 시간에는 콤보가 79만 원이었는데 요거는 85만 4천 원 합친 가격입니다. 헤드가 59만 원, 캐비넷이 26만 4천 원인데 요걸 같이 산다고 싸게 해주질 않네요. 다만 몇만 원이라도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냥 정말 칼같이 85만 4천 원, 59만 원을 뺐더니 26만 4천 원이 남더라. 뭐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캐비넷만 따로 사면 26만 4천 원. 여기 콜트 관계자분들이 저기 앉아 계신데 가격 정책에 대해서 합치면 조금 살짝 싸게 되는 걸로 다시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 약간 같이 사는 보람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런 멘트가 나올 게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편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좀 계시니까 계신 김에 그냥 한번 말씀드릴. 여러분 이 가격 정책은 바뀌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리뷰 끝나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 얘기. 네, 자 이렇게 헤드와 캐비넷을 같이 사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모델. 네. CMV15H, CMV112 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8옴에다가 이렇게 연결 하나를 해놨어요. 예. 이게 사운드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캐비넷을 하나 더 추가하시는데 26만 4천 원 예.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캐비넷 뭔가 두 개 사면 하나는 반값에 주는 게 어떨까요? 아, 캐비넷을 처음부터 두 개를 예. 사면은 하나는 13만 2천 원에 예, 그렇게 아, 요거 괜찮네요. 예, 그렇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 좋은 가격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그냥 바로 저희가 어떤 차이점인지 알려드렸으니까 예. 시연을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예. 그대로 클린이랑 예. 요 험버커랑 예.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중립으로 놓고요. 예.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좀 다른데요?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다른데요? 뭐 어떤 느낌?
느낌이 잘 모르죠. 자, 이게 중립으로 놓은 상태고요. 아, 리벌브가 약간 있잖아요. 뭔가 이 네. 여기 이제 네. 그 바디에서, 몸체가 네. 길기 때문에 네. 나오는 뭐 어떤 약간의 물리적인 예. 여운 같은 게 살짝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통이 울리는 통의 길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옆에 앉아 있었을 때 이렇게 그 바람이 이렇게 좀 불고 오는 느낌이 예. 조금 다르죠. 예. 네. 달라요. 많이 달라. 게인 좀 낮추고 마스터를 최대한 올려볼게요. 완전 클린 상태. 좀 더 약간 좀 더 뭐야 청아한 느낌이 살짝 더 있다고 해야 될까? 기분 탓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요만한 그 블루투스 스피커 놓더라도 그거를 나무 책상 위에다 놨느냐 유리판 위에다 놨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같은 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쌓여있는 이 물리적인 길이라든가 이 중간에 요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기분 차이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리스닝 룸 자체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좀 좁은 방에서 네. 하다가 좀 약간 넓은 방에 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조금 기분이 다르다. 근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마이킹된 사운드를 지금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기 수음된 사운드에서는 전혀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들었을 땐 기분 차이가 조금 난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 현장감까지 여러분들을 들려드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 이제 오버헤드로 앰비언스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스테레오 깔아가지고 같이 넣어드려야 되는데 기타 앰프로 그렇게 녹음하지는 않으니까 뭐 진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이런 대로요? 네, 막 앰비언스. 아 그렇게요? 아 저희가 랩트 라이트로 있죠? 이게 무슨 이걸 지금 리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네, 요 사운드 클린 사운드 바로 험버커로 와서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스러버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세스러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험버커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네, 쓸데없는 사람이야 아주. 공시렁 공시렁 공시렁. 자 중립이고요. 출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기분 탓인가? 자, EQ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네, EQ 레인지는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큐 좀 많이 먹어. 약간 좀 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약간 사운드가? 아, 그래요? 이큐 이게 좀 많이 먹어. 이큐가 뭔가 아까는 뭐 그렇게 크긴 왜곡이 없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딱 만졌을 때 오, 싹 올라가네. 예. 싹 빠지네 약간 이런 느낌이. 예. 아 이게 기분 탓인지 뭔지 예,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제가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공식적으로 사운드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레코딩된 사운드가 차이가 안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안 느껴지는 게 맞는 겁니다. 괜히 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기분 차이가 좀 있다. 좀 다릅니다. 네. 자, 요거 바로 다시 이제 게인으로 좀 모니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싱글 가겠습니다. 자, 풀 게인 놓고 그 다음에 마스터 조금씩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정말 되게 뭔가 많이 다른데요? 요 끌어오르는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좋습니다. 우리 허준 선생이 이렇게 베이스를 변화하면서 이렇게 네. 쳤는데 그게 훨씬 잘 들리는데요? 네, 뭔가 네, 울림이 좀 더 큰 것 네, 같다라는 네.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럼 기타 볼륨 노브 만져가면서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험버커로 바꿔서 풀게임 들어볼게요. 아 좋네요. 진공관 사운드 2시간 연속으로 들으니까 뭔가 진짜 이 막 잊었던 열정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게인 풀로 올리고 마스터에서부터 조금씩 끌어올려 볼게요. 진짜 뭐랄까 되게 정말 속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맨날 뭔가 막 방음 안 되는 층간 소음 때문에 막 고생하던 막 그런 뭔가 되게 억압받는 상태에서 살다가 정말 주변에 사람 뭐 아무도 없는 그런 광활한 공터에다가 마음껏 소리 지르라고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후련함 같은 게 진짜 있네요. 아, 풀진 공간의 크랭크업 사운드가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트윈 리버브 리뷰할 때 볼륨 2인데 1.5 막 시끄럽다고 막 더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YB에서 한 이제 20년 동안 현장에서 계속 이제 공연을 하고 하면서 이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기타 소리 좀 줄여주세요. 기타 소리 좀 줄여주세요거든요. 지금이야 뭐 이제 다들 인이어를 끼니까 거기서부터 예전보다는 조금 자유롭긴 하지만 여전히 밖에서 만지는 오퍼레이터 분들은 이제 그 밸런스가 좀 깨지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EMP를 쓰고 나서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도 밖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기타리스트의 어떤 욕심은 18와트, 15와트 선에서 끝내줘야지 이게 평화를 찾을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저 큰 앰프들을 제가 원하는 만큼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점점 작은 앰프를, 그러니까 사실은 저 앰프가 2에서 제일 좋은 소리가 나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럴 거면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네. 앰프를 쓰는 게 생각해보면 진짜 50와트 100와트짜리 사다가 1.5 2에다 놓고 쓸 거면 15와트짜리 사다가 풀로 놓고 쓰는 게 훨씬 더 시원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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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뭔가 진짜 그런 후련한 느낌으로 쓰는 데는 15와트를 풀 크랭크업 해놓고 쓰는 사운드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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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뭐랄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네, 와트수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는 포케블 메서드로 가서 다시 싱글에서부터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 정도 V자 정도 세팅 해놓고 아까처럼 네, 다양하게 밟아가면서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코러스들을 자주 쓰지는 않는데 네. 클린한 데서 쓰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뭔가 울렁울렁하는 네, 느낌이 네. 앰프가 네. 클린한데 더러워요. 이게 무슨 아, 그러니까 아. 유리창처럼 유리 아 그런 게 아니고 엄청 정리 잘하는 공사판 느낌. 예 그런 거야. 네. 깨끗한데 더러워. 네. 한번 퍼즈 모니터 한번 해볼까요? 퍼즈. 네.
역시 퍼즈가 진짜 강력하네요. 진짜 네. 잘 어울립니다. 이런 네. 풀진공화 사운드.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보다는 이 퍼즈, 그러니까 디스토션보다는 퍼즈가 이렇게 되게 약간 좀 짐승 같은 느낌으로 네, 맞아요. 네, 훨씬 들어요. 짐승같이 오네요. 네, 이런 사운드 쭉 모니터를 해봤고요. 요거 그러면은 바로 또 험버커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모니터를 해볼게요. 퍼즈? 퍼즈까지? 이렇게 깨끗한데 더러울 수가 있을까? 야, 정말 그 말이 좋다. 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좋다. 퍼즈? 잘 들어봤습니다. 와,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네. 아, 확실히 약간 기분으로 오는 그런 피지컬에서는 출력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레코딩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현장에서 바로 옆에서 앉아서 들을 때는 약간의 기분 차이가 느껴진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옥스에다가 얹어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은 딱 요 캐비넷을 따로 쓸 수 있는 모델이니까 아, 우리 저번에 따로 써보는 네, 거죠. 헤드에다가 옥스 연결하는 세팅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딱 옥스 모니터까지만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옥스에다 연결을 해놨는데요. 사실 뭐 옥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얘 캐비넷을 이제 따로 쓸 수 있는 헤드만 쓸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어떤 활용법에 대한 거지 뭐 굳이 뭐 이걸 뭐 사운드가 어떻게 난다 막 이렇게 비교를 옥스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없을 없습니다. 것 같고 예. 그리고 저희 제가 아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또 들으려고 하니까 헤드폰 앰프 분비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갖고 예. 저희는 여기서 사실 듣는 소리가 또 이걸로 나오는 소리로 그냥 들을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아까 저기서 헤드폰으로 모니터를 하고 온 바 옥스로 사운드가 나갔을 때 뭐 레코딩용으로는 조금 더 살짝 양념이 더 처진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옥스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직접 모니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서 모니터해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EQ까지 풀 클랭크업 된 소리고요. 네. 전부 다 지금 모든 노브를 싹 네. 에다가 퍼즈를 걸은 네. 소리입니다. 다 그냥... 클랭크업에다가 퍼즈까지 네. 퍼즈를 빼면 네. 네, 이게 옥스에 같이 연결한 사운드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옥스가 지금 가격이 얘가 지금 거의 한 180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 옵션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풀 진공관 종합 선물 세트 아주 후끈하게 2시간을 보내봤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풀진공관의 그런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수요가 왜 저는 많지 않냐면은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창출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도 좀 한번 이렇게 눈을 돌려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사운드를 훨씬 더 다채롭게 그리고 뭔가 좀 잊었던 저기 근간에 있는 어떤 그 근원적인 네. 열정에 대한 네 그런 향수를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2시간 동안 실제로 연주를 해주신 우리 허준님이 생각하시는 튜브크래프트는 어떤 느낌인가요? 뭐 타겟팅을 좀 해주시고 뭔가 누군가에게 뭐 한번 쓰시라고 추천사를 해주신다면? 글쎄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기타를 시작하는 키드들이나 아니면 뭐 아마추어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그런 디지털 소리들에 많이 익숙해져 계신데 사실은 녹음실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막 기타를 앰프를 넣어놓고 이제 톤을 잡으면 내 기타 소리가 왜 이러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디지털에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는 차원이나 이 정도는 저는 이제 만족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진공관 앰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진공관 앰프다. 벌써 한 줄 평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선생님은 옆에서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그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달라. 아, 다르다고? 네. 콤보와 스택은 다르다. 네, 다릅니다. 개발자도 같다고 했지만 네. 우리가 들어봤더니 다르더라. 확연히 다릅니다. 다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택 앰프 리뷰 쭉 해봤고요.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하신 거 다시 주셔도 되고 뭐 다른 걸 주셔도 되고 모든 기타리스트들이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진공관 앰프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모든 기타리스트들이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진공관 앰프. 굉장히 이거는 엄청 극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 70만원, 80만원대에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풀 진공관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딱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나오는 정말 선생님이 이제 곧 라인6로 범인도 잡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멀티 이펙트들의 기술이 진짜 범인도 잡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사운드의 근간에 대한 어떤 그런 되게 근원적인 고민까지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음악적인 세계관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관의 확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잘 할까? 되게 계속 옆에서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삑사리도 하는 거야. 기가 막. 내가 10년째 보고 있는데? 야.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정말 열정 넘치는 풀 진공관 사운드와 함께하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연주 2시간 연속으로 해주신 우리 기타리스트 허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진공관 특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